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조동산 선배님과 함께 지난주에 첫 출연을 해주신 유승현 기자님이 의리 있게 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아니, 지금 월급을 저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어요. 뽀얀거탑 두 번이나 나와주시고 영광이죠 뭐. 제가 영광. 더 써먹어야 되는데 저를. 빡시게 돌리세요, 후배님을. 아니, 그것도 뭐 이제 돌리려면 제가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업무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아직 받는 기간이라서 목소리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 네. 목소리가 적합해지면 아, 오디오 교육 받고 계세요? 누구한테? 선배. 어? 이게 뭐라고? 예를 들면 SBS 되게 부실하다 생각하시겠다. 교육이 뭐 그래. 아니, 이제 교육은 뭐 다른 분이 일단 2차적으로 하셨죠. 아,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저 친구? 아, 저랑 이제 동료, 저 동료를 팔뉴스로 하려면 어쨌든 제가 선배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회사의 모든 분이 이제 저 유승현 기자가 하는 오디오에 모든 분이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들으시고 부담스러우시죠. 뭐 그런 거야.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거 진짜.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아침 리포트를 읽으시는데 오늘 건 안 들어갔지. 네, 다행히. 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날도 있는데 하지만 그게 이제 회사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매일 모든 분들이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세요. 하나씩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정권자의 피드백을 듣고 요거 이렇게 해라. 요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잘 하는 다듬어지고 딱... 있는 중이네요. 아니 딱 두 개밖에 안 해요. 좀 더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가 좀 더 빨리 읽으래. 누가? 사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나는 천천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읽으래.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미를 좀 세게 하래. 맞아, 맞아. 뭐 그렇게. 그게 느끼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백만 개의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그 유승현 기자한테 얘기했지만 그래도 결정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혹시 필요하시면 오디오 교육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방송 듣고 반응 있었나요 주변에? 아, 이거요? 아니요. 아무도 안, 제가 말을 아무도 안 들으셨겠지. 부끄러워서 보다 우리 제가 뭐 관심도 했다. 없는 거야 뭐. 아니. 부끄러운 거 여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럼 더 막말하면서 지금, 재밌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아우 나오지 내가 조금만 익숙해져 봐라 조동천 유일한 니네 이런 데 나오나 아유 이런 거야. 그래 나중에 무시할 거 안 나오지. 그렇지 아니, 뭐. 진짜 빨리 사실, 많이 부려 먹어야겠다. 사실 우리는 뭐. 무시해도 뭐 그렇게 그 이상한 건 아닌 그렇죠?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런 거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뭐. 아, 왜 익숙한지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선배님께서 얼마 전에 정말 무참히 밟히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니 얘기해도 되죠. 아니 한 마포 쪽의 맘 카페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존중을 합니다만 잘생겼다고 저만 생각하나요? 의사 출신 기자가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기럭지도 길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지 조동찬 기자 코너를 챙겨서 보게 되네요. 설거지하면서 소리도 사실 잘 안 들리는데 얼굴만 봐요. 라는 본인이 쓴 것 같은 글이 하나 올라와서 우리가 다들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 뜨악했는데요. 댓글도 말도 안 되게 잘생겨서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잘생겼다의 한 표 이런 깨알 같은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네. 사진 밑에 있는 댓글이 네. 뭐였냐면 찾아가서 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시고 그다음 그 밑에 정말로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정말 올바른 말을 하신 분이 계셔서 선배님이 더 이상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신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가 저한테 현타를 줬어요. 드디어 나 이분께 너무 감사해. 네. 그래서 제가 드디어 깨달으셨어. 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뭐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그 정도는 아니어로 바꿨거든요. 바꿨어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아, 되게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보고 뭔지 모르셨죠? 그 아니, 정도는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어요. 처음에. 저자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는 걸 딱 듣자마자 그냥 웃음소리야. 그냥 보도국이 떠나갈. 아, 그렇게 득음을 해서 그 오디오로 이제 기자 이제 입문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뭐 맘카페에 선배님 응원하는 글도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 네. 현타를 주신 그분도 참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아, 한참 웃었잖아요 그거 보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약간 분장 전후 차이도 좀 화장 전 화장 후 노맨은 정말 못 봐준다 아니,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닌데 그 화장하시면 확 달라졌습니다. 남자 알겠습니다. 네. 뭐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는 말이 저에게 되게 많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어,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웃겨.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되게 빵 터졌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가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도 아 저게 내기만 아니면 진짜 시끄러 죽겠는데 하필 내기냐?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시끄러 죽겠어. 그러니까 아 근데 뭐냐면 이제 이게 반대쪽으로도 뭐 너 진짜 뭐 엉망이다 막 이런 거에도 아 그 정도 엉망은 아니야. 뭐. 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다음에 뭐 뭘 먹고 싶은데 아이고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야 우리 그 정도로 어렵진 않아. 뭐 이 정 그러니까 뭐 너 그러니까 사실 본인 그 정도로, 얘기라고 되게 예. 좋게 해석하셨네요. 아니 그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그 해당하는 거는 아 그 정도로 잘난 건 아니에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한테 감사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나도 알아요 그건. 아, 그 정도는 알아 나도. 알았단 말이야? 알았구나. 그리고 기럭지가 길다는 건 사실 제가 주장하긴 했지만 제가 기럭지 길다고 늘 주장하긴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봤네요. 뭐 최초로.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들어보셨네. 나 맞아? 아니 딴 사람 얘기한 거 아닌가? 딱 봤더니 뭐 그 정도로. 아니 이분이 포항고탑 애청자신가? 아, 자꾸 듣다가 이제 세뇌 드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멀리 대만에서 또 건강상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뽀얀거탑 청취자 수에 비하면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뉴질랜드에서도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저 아는 파리에 사는 언니도 잘 듣고 있다고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네. 해외에 본인인지 계시면... 몰랐다면서요. 어? 내가... 내가 잘 듣고 있는 방송인데 이라야 아니, 네가 거기 진행자였어? 내 몰랐었어. 내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이런 방송을 한다고 네가? 보니까 유일아가 너 구유경민 너야? 그래서 제가 이름 바꿨어요. 이미지 바뀔까 봐. 그렇죠. 저도 유일아 구유경민 유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나운서라고 정말 얼마나 정말 이렇게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그래 그러면 신입 만나서 뽑으면 나 바꿔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야. 신입으로 교체해 드릴게요. 아니야. 저는, 아니야? 예, 좀 편안한 사람 하고 싶어요. 떨리면서 방송 못해. 마지막 기회. 아니야 편안한 게 좋아. 편안한 게 좋아. 픽스. 아 예쁜 사람들하고 나 방송 못해. 당분간 교체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연을 빨리 소개를 해야죠. 아 예쁜 사람 싫어요. 네. 떨려서 못해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래서 선배가 이렇게 매번 말을 더듬잖아요. 떨려가지고 어떡해. 아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나랑 태어날 때부터 울음도 더듬으면서 울었어요. 아니 나 그때 태어나기 전인데 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원래 더듬는다고. 제가 예뻐서 더듬는 게 아니라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유행어 되겠네 이거. 아 내가 직접 들으니까 되게 황당하다. 그 정도지 왜 그 정도가 아니야. 아 뒷돈으로 빵 때리는 말이구나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웃겨. 웃음소리가 반이야. 자 정신 차리고 건강상담 메일 읽어드려야죠. 자 어쨌든 이제 대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한국에 이제
오셨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인 지가 2년이 넘었대요. 이런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가족들과 좀 생이별 하시는 네, 분들 많이 그렇죠, 외롭고 힘드실 그렇죠. 것 같은데 어쨌든 대만은 좀 확진자가 거의 없어서 생활 자체는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들여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걱정해서 접종을 거부하는 바람에 백신 유효기간이 다 돼간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유료로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접종을 할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접종을 해야지 무슨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출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40대 여자분이신데 일단은 건강 상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많이 높은 편이고 혈압은 정상이고 다른 지병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코피가 나는 증상 때문에 치료 중으로 트라넥삼산이라는 약을 두어 주일 전부터 트라넥삼산삼 아니고요? 트라넥삼삼 아, 나 선배님 이거 삼삼이라고 하는 줄 알고 나 진짜 믿었잖아요. 난 진짜 대만에 이런 산삼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약 이름이라면서요? 트라넥삼산이라는 약을 두어 주일 전부터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혈작용을 하는 약인데 혹시 혈전을 예방하려면 약을 잠깐 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혈류를 좋게 해준다고 하는 뭐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먹어주면 좋을까요? 아, 안전한 곳에서 혼자 맞으려니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이 트라넥 삼산은 지혈제, 그러니까 이 약 이름이고요. 네. 산삼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 야, 이거 대만의 산삼을 이렇게 부르더라 했더니 진짜 믿었어요. 아니 중국 쪽이니까 뭔가 그런 우리 한방치료처럼 그런 성분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코피가 나신 분들한테도 쓰이고 네. 보통 여성의 과다출혈 생리 때 과다출혈 때도 쓰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이제 어떤 기구를 삽입한 수술할 때도 쓰이는 네. 좀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약이긴 한데 이거는 혈전을 오히려 생기게 하는 약이에요. 그렇겠죠? 지혈을 해야 네.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조금 애매해요. 얀센은 자연 발생률을 넘지 않았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드물긴 하지만 자연 발생률은 넘었어요. 그럼에도 드물기 때문에 이제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저기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피임약, 경구 피임약도 혈전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금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득이 크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건데 근데 이 혈전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지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혈전이 생긴 사람을 봤더니 헤파린을 썼을 때 혈전이 생겼던 사람하고 동일한 무언가가 나타나요. 이거 항체라고 하는데 PF4라는 항체 이름인데 네. 헤파린을 한 번도 사용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파린이라는 건 어떤 약이냐면 네. 피를 녹이는 약이에요. 혈전을 녹이는 약을 썼는데 오히려 혈전을 쓰는 아주 희한한 경우였거든요. 이게 보니까 드물게 그냥 면역 반응으로 이런 것들이 드물게 생기는 게 밝혀졌는데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생긴 사람을 봤더니 헤파린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사람인데 PF4라는 것이 되고 어떤 그것과 항체? 동일한 기전으로 생기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현대 의학자들이 생각한 건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념으로 갖고 이걸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많이 물으셨는데 그러면 뭐 우리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다른 좀 더 센 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와파린이라는 약 네. 그런 거를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먹으면 되느냐라고 네. 물으셨는데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여쭤본 거예요. 이거 면역하시랄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생기는 혈전은 그런 반응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역 특이한 면역 반응으로 생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아스피린이나 다른 약을 썼을 때 얘네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 반응을 약간 방해해 줄 가능성도 있으니 그냥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약간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혈전이 있더라도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쓰지 말자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네네. 이건 반대의 경우죠. 네. 혈전이 생기는 약을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것도 크게 혈전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이거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찾아봤더니 트라넥삼산이라는 약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상호작용이 밝혀졌느냐? 안 밝혀졌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밝혀진 것의 그 기본적인 원칙은 떨어뜨릴 수 있으면 떨어뜨리는 게 좋긴 해요. 상관없게. 물론 별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피 조금 나는 것을 의사상에서 내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는 맞으려고 하는데 이거 약간 약 중단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럼 약 중단하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사제의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기는 과정은 한 20일까지 길게는 20일까지 오랜 기간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것의 첫 시작은 이틀 이내예요. 네. 이틀 이내에 발생한 게 쌓이고 쌓여서 14일에서 20일까지 가는 거니까 그 앞부분 뭐 거기 살짝 요 정도만 겹치지 않게 하면 물론 지금도 거의 위험할 가능성은 안 보이는데 혹시 만에 하나 한 2, 3일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정도로만 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라도 그러니까 라도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계속 뭐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셨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을 인정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방어력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방어력은 파이저 모더나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감염된 세포와 싸우는 능력은 파이저의 3배인 게 입증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효과도 가장 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파이저와 모더나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갖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그리고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어떻게든 맞고 싶은 심정이다. 네.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일단은 또 맞으셔야지 나중에 출국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잘 맞으시면 좋겠네요. 그죠? 혹시 유승현 기자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저 뭐 선배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 네. 이게 그냥 아무 기저질환 없는 사람한테서도 사실 그러니까 뭔가 벼락 맞을 확률 그런 것처럼 혈전이 생기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실 거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찾아봤더니 뭐 진짜 이걸로 인해서 뭐 연관성이 밝혀진 연구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선배 말씀대로 이게 어쨌든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밝혀진 건 없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이 몸에서 제거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는 트라넥삼산 이거는 뭐 11시간 정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주치 코피가 뭐 괜찮아지셨으면은 우선은 자기를 봐줬던 본인을 봐주셨던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하고 네. 이제 끊어도 될 것 같다 하시면 끊고 나서 좀 텀을 전에 좀 두시고 접종을 맞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끊고 나서 조금 네. 있으시다가 이거를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약간 했는데 뭐 저라면 대충 뭐 그래도 일주일 급하면 일주일 그 정도면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정확한 네. 계산을 할 시간이 않네요, 없어서 그렇죠? 네. 앞뒤로 조금씩 이제 끊어놓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조절이 잘 되시는 거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임상에 다 고지혈증 환자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수치를 확인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조절이 되시면 뭐 이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오메가3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메가3는 뭐 드시든가 말든가 맞아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상관.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오비이락이 나왔잖아요. 네. 오비이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오비이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까마귀가 나는 것의 반발력이 그대로 이 나무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배가 떨어질 확률보다 까마귀가 나면 배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리학자들은. 오비일학은 그 오비일학조차도 우리가 사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좀 더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뉴턴 전일 테니까. 그 오비일학이 생긴 건 뉴턴 전이겠죠. 근데 뉴턴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뭐야 오비일학도 이게 뭔가가 있대. 근데 까마귀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이 익었을 때 지가 날고 싶었겠어. 근데 이제 뭐 까마귀는 몰랐겠지만 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날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떨어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진 거겠죠. 아무튼 이게 까마귀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배 맞아요. 입장에서는 오씨 뭐가 위에서 팍 나를 내리 날아가는데 그럼 내가 떨어지는 거지. 잠깐 얘기가 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아스트라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맞고 나서 또 어떤 뭐 증상이 있으셨는지도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시면 네. 좋겠네요. 자, 그런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제니카 제니카? 아 여기 그렇게 아스트라 제니카 사람이 뭐 아스트라 제니 이름은 나야 이 편집 좀 해줘. 아. 아니 아스트라 제니카니까 왠지 좀 더 원어 발음 좋은데요? 제니카니까. 뭔가 아, 그래서 원어민들은 아스트라 제니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애매하게 발음해야겠다. 그 백신 있잖아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많아서 네. 이제 가서 맞는 순번이 됐는데도 노쇼를 네. 하는 경우가 이제 생겨난다에 대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신 맞고 나면 여름쯤부터 네. 좀 여행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맞고 싶은 분들도 또 반대로 네. 계셔서 네. 이 노쇼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맞았다는 분들도 뭐 블로그에 올라오기도 네. 하고 네. 또 알아봤는데 전혀 뭐 자리가 없더라 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뭐가 네. 정확한 정보인가요?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가 결정이 돼요. 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령대 뭐 연령대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되게 많은 그러니까 많은 항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간호조무사라고 하면서도 이제 넓게는 의료인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인데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분들이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의료행위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적이에요. 거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달리 의료행위를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됐느냐 그거는 의료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분들 중에서는 본인도 걱정되지만 맞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우선 접종자로 선정된 것은 환자를 돌보이는 의료의 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행위의 주체로 본다면 법적인 의미 의료인이냐 아니냐를 되게 첨예하게 따져야 되지만 저희 관점은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맞는 거는 환자를 보는 업무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료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간호조무사 협회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 의료인으로 말씀을 하세요 본인들은 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법적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은 끝에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기사에 간호조무사 하지만 이분은 법적으로 의료인 아니다. 뭐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는 네. 것보다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자를 보는 업을 하시는 거고 환자를 보는 업을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 사회적 의미로 보면 그건 이제 의료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의료, 그런 대상자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화이자는 한 바이알. 한 바이알은 뭐라고 하죠? 통? 그냥 그렇죠. 한 병. 한 병. 한 병.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한 병. 조그만 한 병. 조그만 한 병. 조그만 한 병. 알병. 여기에 이제 보통 10인분이에요. 아, 10인분 10회분. 근데 요거를 잘 딱딱 아주 잘 쓰면 12명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어, 그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석이가 데드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공기 차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넉넉하게 하는데 기술이 좋은 능숙한 간호사분이나 아니면 주사기가 조금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한 주사를 사용했더니 12명까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1명이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저처럼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다면 그래도 10명밖에 못해요.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조동찬 능숙하지 못한 거 갖고 10명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10명까지는 의무 정부의 룰을 따라야 되고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재량껏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재량껏 하는데 그냥 막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조금 필요한 사람들 해라. 그러니까 병원 직원인데 등록 안 됐지만 주차를 하신 분이라든가 뭐 안내를 하신다는 분들인가 이런 분들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네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재량인 건데 네. 이 재량인 부분이 저희가 취재를 보니까 병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재량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량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그 부분 기본적으로 노쇼가 안 나와도 재량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0명이 12명과 2명. 네. 그 화이자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한 알병당 5명이 맞게끔 돼 있지만 이것도 저 같은 서툰 놈이 하면 5명. 그다음에 좀 능숙한 류 유승현 기자님. 유승현 선생님은 능숙하신가? 아니요. 저분이 뭐 제가 그렇겠어요. 그렇지. 뭐 잘하는 게 뭐예요? 아, 제가 맨날 그러시니까 내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 자꾸 주눅 들게 하면 더 잘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 왜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아, 참. 저렇다니까. 아, 내가 딱 알아봤어. 막. 네, 아무튼 너무 뭐 잘한다고 쳐요. 그러면 7명을 맞출 수 있다면 그런 데는 2명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노쇼가 있으면 노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비 명단을 만들어서 하라는데 예비 명단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예비 명단의 규정을까지 못 만들고 막 이랬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명단 만드는 것도 우리 되게 어힘들었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우선순위에 맞서서 들으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본 명단 만들고 그 순서 바꾸고 아스트라제네카냐 화이자 언제 오냐 이걸로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요 저는. 그래서 예비 명단 좀 병원에서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병원에서 재량했는데 했는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재량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맞으셨고 나는 왜 못 맞나 하는 그런 맞고 싶은 분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혼잡이 생긴 거였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막 전화를 동네 병원 뭐 어디 다 보건소 다 돌려봤는데. 자리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 조금 약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먼저 맞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걸 또 SNS에 올려요. 저처럼. 나 맞았다. 하나도 뭐가 좀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 죽겠거든 제가. 사람들이 막 딱 나처럼 자라. 그리고 나처럼 자를 거면 돈이나 없든가. 그분들은 돈도 많은데 왜 나처럼 잘게 살까? 아무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없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도 뭐냐면 못 맞고 전화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의심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건가? 막 괜한 의심. 충분히 정부가 본 명단 만들기도 너무 힘들고 벅찬 정부 뭐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근데 현상에서 그런 불안이 있다면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부조리함이 생긴다. 부조리함이
사실 많진 않겠죠. 근데 있을 수는 있잖아요. 톡 까놓고 네. 하면 아이 내가 이제 제가 병원장이에요. 근데 되게 예쁜 분이 저분한테 예시가 또 예쁜 여자 항상 그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 다행히 네. 그럴 지금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네. 저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딱 제가 당연히 흔들리죠. 저는 예쁜 여성한테도 무조건 흔들리니까 흔들려서 놔뒀는데 귀엽다. 만약 유일 아나운서가 놔달라고 해보면 아, 안 돼 원칙대로 해야 돼. 그럼 이제 상처 받을 거 아니에요. 선배한테 거부당한 건 그렇게까지 상처만 받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런 예가 생기면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불거진 그리고 실제로 그랬더니 그런 아주 아주 극히 일부인 예가 드러나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전체 백신 신뢰도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 우리 기사가 어떻게 기사를 쓸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본명단 만들기도 죽을 뻔했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을 말씀하기 전에는 당연히 예비 명단도 만약에 75세 이상이라면 그 다음 연세부터 또 예비 명단이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 본명단이 뭐냐면 맞춰서 일단은 예비는 없이 그거 그러니까 일단 또 생각해봐. 우리가 12명으로 짜냐? 10명, 5명으로 짜낼 거 아니야? 10명, 5명 그 다 짜고 그건 일단 우선으로 다 짜는데 거기다 그 나머지 두 명 한 명 그거 어떻게 짜냐? 딱 들어보니까 그러네. 너 짜봐 그러면. 그럼 뭐 나의 솔직히 말하면 정말 복불복이라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보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신경 쓸 수도 없고 그 처음에 예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정부 말은 맞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을 써? 우리는 주명단부터 해야지. 하는 거 맞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신경을 조금 이제는 쓰셔야 되는 게 요게 자칫 그런 불공정 언페어의 어떤 하나의 예로 되면 되게 신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원칙을 조금 정해놓는 게 지금은 이제 뭐냐면 복불복이거든요. 내가 동네에서 딱 어디서 눈치 대학교 눈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듯이 그쵸? 복불복이면 다행인데 선배님이 저랑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새치기 백신 아니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안 되니까 사실 저라면 저는 당연히 딱 명단 보고 조동찬 또 인물만 봤네 딱 그럴 텐데 그런 저는 저 같은 놈이 그래도 그런 권한이 안 주어졌으니까 저 안 생기지만 그런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두면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전부 다 100% 깨끗해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정말 백신이 나 맞고 싶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백방으로 막 알아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보니까 이분들이 10개 병원에 다 대기를 해놔요. 네. 근데 10개 병원은 다 네트워크가 지금 안 갖췄어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조동찬인데 조동찬이 A병원에 딱 맞았어요. 그럼 9개 병원에는 조동찬이 노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조동찬 안 갈래요? 조동찬 안 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은 한. 그러니까 노쇼가 또 이중 겹치고 하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그것도 나만 네. 생각하는 행동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니까. 어떤 병원은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7명까지 놓을 수 있어요. 파이자를. 그럼 7명이 다 와야 한 바이알. 그러니까 그 병원장님 따라 나는 이거 야 우리 부족한데 한 바이알을 안 까. 그러게 뭐냐면 왔어요. 5분이 기다렸는데 2명이 안 오네. 그럼 5분이 그냥 집에 가요. 그렇죠? 다음에 오세요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비 명단으로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또 맞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약간 네? 아니 이렇게 헛걸음 하시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헛걸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저희 어머니가 월요일 헛걸음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게 했대요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그런 건 아니 근데 보건소였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문자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 이게 또 뭐냐면 이제 오늘 뭐 그렇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44년생이신데 네. 44년생이면 몇 세시죠? 79 이 정도 되지. 78, 79. 그러니까 75세 이상이라서 파이자 접종 대상이고 전화를 받아서 이제 맞으시라고 했대요. 날짜를 받았어요. 근데 월요일 날 오후 2시.
메모를 하셨는데 그 전날 계속 이틀 거야. 동찬아 진짜 맞아도 돼? 엄마 맞아. 엄마가 안 맞으면 그걸 누가 세상 사람들 알게 되면 나 연락 비난받아. 아, 이유가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엄마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위험한 거 뭐 이렇게 훨씬 커. 엄마가 친구들이랑 할 때도 엄마가 걸려서 친구들 위험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맞는 게 되게 중요해. 그다음에 아들도 생각해줘. 꽁꽁 붙였어. 네. 아 이틀 정도 하셔서 이제 결국 가셨는데 딱 3시 정도에 저는 그래도 또 혹시 걱정되니까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약간 맞고 약간 어지러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지러운 건 괜찮아요. 네. 금방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어지러웠을 때 쓰러지는 게 문제예요. 다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항상 지팡이나 지팡이 가지고 가시라고. 뭐 보조기 같은 거 이렇게 어지럽게 뭐 어지럼 느끼셔서 갑자기 쓰러지실 거 그렇죠. 예방하기 예. 위해서요. 이게 짚고 네. 그러니까 지팡이 짚거나 뭘 짚으면 지팡이가 왜 그러냐면 넘어지긴 넘어지지만 충격을 한번 흡수하기 때문에 덜 다치시거니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사 이번에 파이자 유럽에서 근데 파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건데 어지러운 거 자체는 그냥 지나가면 다 괜찮았어요. 미국에 그 간호사 첫 접종 간호사도 쓰러졌죠. 쓰러졌어요. 네. 근데 다행히 기자회견하다 쓰러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축을 했죠. 그분이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현상이 오히려 노인들에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러운 건 괜찮습니다. 다 나았어요. 어지러우신 분들. 근데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더라도 아프지 않도록 지팡이 제가 어머니한테 지팡이 엄마 꼭 같이 가 그렇게 했는데 전화 온 거야. 못 맞았어. 왜요? 했더니 아 지금은 38년생이 맞으시지 우리 어머니 날처럼 44년생 차례 한참 기다린다 그랬어. 동찬아 너 그런 뉴스 안 했잖아. 나도 처음 들어. 그게 뭔 말이에요? 순서대로 가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가셨는데 뭔가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근데 이제 뭐냐면 문자가 그게 왔는데 못 보셨대요. 아니 그래서 네. 문자가 왔.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문자를 놓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뭐 돈 조금만 늦게 보내드려도 그 문자가 늦게 가도 뭐 매번 뭐 안 논다. 그러니까. 아주 문자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 문자를 보여드렸대요. 봐. 근데 안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뭐 허허허 하면서 아유 담당자가 깜빡했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되게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근데 어쩌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파이자 접종이 서울에서 지연되고 있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수급이 좀 안 되고 이런 수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보건 방역 당국의 이제 오늘 설명은 어떤 이제 지역에 맞게 딱딱딱 이게 유통이 제대로 안 돼서 뭐 그렇죠. 수급이 아니라 이제 유통 분배죠 분배 흐름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도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공급자에서 실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근데 반대로 그것의 실수를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보면 좀 속상해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 신뢰의 문제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줄여야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났을 때 조금 실시간으로 정부가 알려주셨으면 예를 들면 그 문자가 별게 아니지만 문자가 그냥 갔으면 혹은 나중에라도 오늘 헛걸음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 날짜는 어떻게 하고 조정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라는 문자가 다시 갔으면 훨씬 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이네 이렇게 했지 막 갈굴라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양양하게 했지만 그렇게 나오니까 뭐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구나 지금. 역학조사를. 정말 정신이 없긴 하겠어요. 정신이 정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백신 맞으러 갈 때 보호자가 같이 따라갈 수 없나요? 아니 밖에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안에는 밖에만 못 기다리고 있고. 안에는 안 되고요. 난 지팡이 얘기하시길래 또 그게 궁금해져서요. 네. 밖에서는 기다리실 수 있는데 안으로 보호자가 들어가실 수는 없게 돼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쇼와 그럼 저는 뭐냐면 노쇼도 네. 지금은 비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거부하는 것도 물론 저는 맞기를 바라지만
의사직이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냥 어쨌든 뭐 나중에 그분들도 뒤로 순서가 밀리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차곡차곡 어쨌든 쌓여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백신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효과가 드러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스라엘이나 영국처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 정도 환자 수 700명, 800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700명, 800명, 10명 이내 사망. 지금 영국의 드라마틱한 그래프의 결과가 지금 우리처럼 돼서 영국의 백신 기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정도가 된 거예요. 얘네들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네. 상황이랑 비슷한 네. 거죠.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진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고 더 느꼈던 게 이번에 인도 상황을 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좀 심각하게 지금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아침 리포트 하지 않았어? 안았어? 인도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아, 그 선배 눈 빠지는 줄 알았어. 아니 갑자기 지금 나 아 뭐 왜 이렇게 그것도 막 왜 나 내가 꼭 내려다 보이는 느낌이지? 뭐야? 언제 나한테 시켜? 왜 왜 토스해? 아, 그렇지. 아, 인도가 뭐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야. 인도 저한테 이거 물어볼 줄 모르고. 아, 그 인도가 작년 가을에 이제 1차 대유행으로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같이 늘어나다가 네. 이제 환자가 확 줄고 나서 약간 방심을 한 거예요. 얘네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고, 그리고 막 강물에 들어가서 막 종교 축제 했었잖아요. 그런 사진도 되게 뉴스에서 조회수 높았고 그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뭐 이중변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제 봄 되면서 다시 그래프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막 올라가면서 그때보다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막 계속 뭐 몇십만 명 뭐 그런 식으로 하루에 확진자 사망자. 우리는 확진자 사망자는 어때요? 사망자도 안 되죠, 잘. 네. 네, 사망자는 비율을 저희가 막 계산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로는 수치 그래프는 같이 올라가요. 확진자랑 사망자랑 근데 이게 정말 치명률이 높은 것인가, 이 바이러스가 더 지독해서 그거를 계산해봤더니 뭐 아직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같이 비율대로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건 당연한 거겠고요. 우리가 네. 계속 걱정하는 게 환자 수가 늘면 병상이 부족하고 뭐 의료진이 부족할까 봐 그걸 되게 우려를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조금 저희 선배님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조금 지역이 유행하는 지역이 더 산발적이었다면 이번엔 더 국소적인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나오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해도 그걸 이용 못하고 또 계속 이게 치명률과 상관이 크게 없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대유행이 시작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너무 빨리 방심을 하고 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상황을 만든 게 제일 큰 원인일까요? 약간 이것도 네. 아직 다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닌데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체 생성률이라고 걸렸던 사람이나 예방 접종을 맞았던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 면역이 생기면 몸에 항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오류가 있었던 게 인도는 감염됐던 사람도 많고 이제 면역 있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된 게 사실 전체 지역을 조사한 게 아니라 일부를 한 건데. 아,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오인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약간 풀어짐, 방심과 낙관론 이런 것과 변이 바이러스도 그 중에 원인일 수 있다.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방심. 저는 그 인도 화면을 보면서. 네.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새롭게 장례 뭐지 화장터를 새롭게 만들고 네. 화장터 기존 화장터가 없어서 네, 그
시신을 이제 옮기면서 이제 막 빨리 불에 태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옛날에 그 패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전에 93년도 92년도 했었나요? 92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때 허준이란 드라마 했었거든요. 아니, 저는 유치원 때군요. 아니, 저희 초등학교 네, 그때 저 유치원생 때 전광렬 예. 주연의 이순재. 아, 전 몰라요. 네. 아, 왜요? 저 초등학교 때 그때 막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랬고. 예? 아, 선배가 초등학교 아, 네. 진지하게 듣나요? 맨날 하여튼 거기서도 역병이 놀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 현실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순간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들의 한 달 전에 네. 이제 분명히 거기 이제 복지부 최고 수장이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팬데믹 인도의 팬데믹이 끝에 걸려 있다, 끝머리에 와 있다라고 텀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저 뭐 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저같이 젊은들. 아 근데 안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어리로 하니까. 나가자. 뭐 당연하죠. 뭐 그렇죠. 뭐 지금 너무 미치겠죠 아무래도. 아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감독을 넘어서 하는 건데, 막 이게 아까 유승현 기자가 얘기했지만 오판이 있었어요. 그들의 항체 생성률 20%는 일부 도시 지역의 항체 생성률을 가지고 마치 전국이다 그런 것처럼 비약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45세 이상의 연령층이 30%가 접종을 맞았으니 괜찮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인도 통계가 정확, 인도는 사실 아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인도의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45세 이상 중에 30%라는 것은 등록된 인구의 45% 중에 30%니까 실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인도 45세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는데 너무 그러니까 부정확한 근거를 두고 너무 일찍 낙관적인 정책을 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자들은 보통은 이 변이 때문이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직 인도 변이는 모르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변이 때문이면 더 무섭잖아요. 사실 변이 짜증나요. 사실 왕 짜증, 개 짜증나. 누가 짜증나겠어? 변이? 변이 왜 변이? 무섭잖아 일단. 근데 아직까지는 브라질 남아공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브라질 남아공 변이가 기존의 백신의 효과를 더 떨어뜨린다는 건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내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국내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 학회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두려울 만한 변이 나타나지 않았어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직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변이 아직 못 봤어. 제일 먼저 놀란 게 이제 D614G 그때 좀 놀랐대요. 우리가 지금 영국발 변이라 그러니까 유럽발 변이라고 하고 현재 제일 많은 거 그때 첫 깜짝, 번째 변이 첫 번째 그렇지 이태원발 변이 때 그 변이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것도 막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발, 남아공, 브라질발 변이 물론 어떻게 변환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깜짝 놀랄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유행이 많아지면 변이는 언제 생기냐면 이게 얘가 개체 여기서 딴 놈으로 숙주를 바꿀 때 생긴대요. 네. 그때 주로 그러니까 유행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변이 생기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네네. 근데 그때 한 뭐 만 개 변이, 10만 개 변이 중에 하나라도 이상한 나쁜 놈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적이니까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변이에 대한 것도 어떤 거냐? 감염을 낮춰야 돼요. 네. 변이도 감염을 낮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도 감염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딱 하나로 귀결돼요. 백신 접종률 우리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하고 뭐 하고 안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 쓰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이제 하나 아이템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백신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신이 갖고 있는 효과와 마스크가 갖고 있는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버리지 네. 이 레인지가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근데 미국은 뭐냐면 왜 걔네가 야외에서라고 했잖아요. 야외는 왜냐면 감염이 되긴 했어요. 되긴 했지만 실내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최근에 어디서 나왔더라? 네가 찾아준 거 아니냐? 왜요? 그 논문 어디 머무는 사람 인원수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저 아닌데요. 너 아니야? 본인이 찾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훨씬 더 감염된 찬스가 적다. 그러니까 그거는 뒤집어서 그 전에 연구랑 똑같으면 환기를 자주 시키면 감염력이 훨씬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 비행기를 그치 네가 있지 네가 찾았지 비행기 말씀해 보세요. 비행기는 왜 안전하다고 밑줄 막 쫙쫙 쳤었잖아. 아 비행기는 계속 그 뭐 기류가 계속 순환되면서 헤파 필터라는 걸로 계속 필터링을 하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보다 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해준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생각보다 비행기에서 막 크게 감염된 사례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게 또 좌석을 얼마나 띄어 앉아야 되냐, 마스크를 썼냐, 뭐 앞뒤 옆 이런 게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비행기에서 감염률이 낮은 게 뭐 그런 공기 순환 이런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백신 여권을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행기라는 작은 공간에서 감염력이 없다는 게 인정돼야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백신 맞아서 떨어졌어도 가장 위험한 공간을 노출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백신 여권을 만드냐 마냐 할 때의 가장 두 가지 논란거리가 니네 진짜 비행기 안전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연구들이 나오냐? 어떤 다음 중요한 정책을 할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이 나오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일단 왜냐면 비행기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가 없었어요. 우리 뉴스에서 보면 초창기에 뭐 비행기에서 감염됐다 있었지만 그렇게 뭐 대규모 감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최근에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 음성인 줄 알고 탔는데 50몇 명 감염됐다. 내리고 그 인도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거 저희가 뭐 뭐라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타기 전에는 다행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타기 전과 이거는 타기 전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뭐 진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타기 전에 감염됐고 그때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디텍트가 안 됐다가 나중에 디텍트 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는 뭐냐면 감염이 이게 하는 기술이 이쪽보다는 좀 떨어져서 이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백신 여권은 등장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래도 아무리 백신 맞았다고 해서 저렇게 감염 확률 높은 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해외로 이동하신 네. 분들이 분명히 옛날보다는 네. 없지만 있긴 있는데 음성인 거 확인하시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 아직까지는 네. 없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럼 뭐 하다가 백신 여권 나왔죠? 인도 아니요. 인도 뭐? 그러니까 이 감염 시간이냐 사람이냐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쨌든 그 환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다. 마스크가 그러면 참 중요한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잘 쓰고 그다음에 환기를 잘 하는 게 체득이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에게 좀 맡기자. 제가 이제 되게 이걸 두려워하면서도 코로나19를 되게 두렵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맡길 만한 게 1년 넘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럼 영국 기적에 이스라엘 기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레니까요. 아 근데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첫째가 네. 이제 같은 반 친구가 확진이 돼서 저희가 주말에 온 가족이 다 검사를 받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다행히 음성 나왔고요. 학교에서도 확진된 친구 말고는 전원 학생 네. 교직원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잘 쓰고 온라인 네.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수칙을 잘 지켜서 다행히 전염이 없었다. 이제 좋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저도 같은 경험이 같진 않지만 저희 이제 일요일 날에 저희 딸의 학교에
1학년 애가 한 명이 양성을 받았어요. 1학년 아니고. 네, 저는 우리 딸은 같은 6학년, 반이었어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우리 딸은 네. 6학년. 네. 처음에는 이제 1월 날이니까 문자가 딱 왔는데 전 교직원이 시험을 그러니까 검사를 받기로 했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업은 뭐 없습니다. 온라인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전교생 검사 명령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시간에 역학조사가 됐을 리가 없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1학년과 걔가 어떻게 했니? 봤더니 걔는 이제 그쪽 다른 가족 감염에서 나온 거예요. 학교가 네. 감염이 아니죠. 네. 그럼 얘의 이제 동선 증상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얘는 CCTV를 봐서 얘의 동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단순 접촉자를 분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 해봐라. 다 해봐라. 아,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하다. 너무 행정 위주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어쩌겠나. 뭐 할 수가 없으니. 근데 막 그렇게 막 화가 나는 와중에 애들은 이제 서로 카톡에다가 와 너는 오른쪽 콧구멍 찔렀어? 나는 왼쪽 콧구멍이야. 재밌어. 재밌어요. 그러면서 오 되게 아파 되게 아파 하면서 어디 봐. 이거 애들은 야, 이 코로나 검사도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추가 감염자가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교직원들은 다 했고 학생들 일부가 덜 된 상태지만 이런 거 보면 하, 뭐 환자 한 명 나와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정도로의 그 체득은 잘 되고 아, 있는 그럼요. 뭐.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상식만 알고 있다가 막상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니까 확진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후 네, 처리에 대한 네. 게 이제 네. 더 자세히 들어오더라고요. 네. 내가 만약 확진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가격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치료소로 네, 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은데 애가 그렇죠. 걸렸다. 그럼 애만 보내는 건가? 아니요, 그게 이제 초등학생이면 네. 엄마도 같이 네. 가고 아니면 초등학생이면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엄마가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엄마 이게 이제 지자체에 따라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상상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지금 제가 그거는 나중에 좀 확인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들은 거는 제가 뭐냐면 확인을 그분도 이제 질병청인데 질병청에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하면 중고생은 사실 대안이 없고 중고생은 그냥 혼자 가거나 혼자 집에 남거나 근데 초등학생은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지금도 방에서 2주 격리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방문도 열지 말라 그래요. 저 저한테 그건 참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그랬는데 뭐 어떤 얘기는 가서 입은 예. 옷을 갖다 다 태우니까 예. 안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새롭게 또 이제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놀랬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끝도 없네요, 진짜 코로나에 대한 얘기. 지겨워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야 이게 코로나도 애들처럼 이렇게 하면 축제로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죽는 것만 아니면 약간 아프더라도 막 애들 뭐 콧구멍 찔렀는데 오 되게 아프대 생각보다 진짜 뭐 걔네들 훅 들어온다는데 아무튼 눈물이 찔끔 나던데요. 독감 검사 안 받으셨구나. 독감 검사도 독감 검사도 그렇게요. 그렇게 아니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되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배님 오늘 왜 우리가 커피 항상 주문해서 시작 전에 이제 커피 들고 들어오는데 항상 선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셔서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얼음을 막 씹어 드세요? 평소에 아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이스 안 드시잖아요. 네. 왜? 뭔 일 있으세요? 방송으로 차마 얘기했으면 아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네. 자, 뭐 못다한 네.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네. 오늘 얘기가 계속 끝도 없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게요. 자, TOWR@sbs.co.kr로 또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좀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